50%면 없던 수요도 생깁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라그 울트라 그렇죠. 초대박 세일을 하면서 50%의 그 할인율의 마법에 대한 이야기를 막 그렇죠. 풀어봤었는데요. 저는 막 을밀 때그 50%성 얘기도 했었고, 네. 그리고 뭐 약간 이제 뭐 어떤 세일 그 정보를 받을 때 일단 50%라는 그런 문구를 딱 보면은 나한테 하등 쓸모 없었던 전혀 관심도 없었던 분야의 물건도 괜히 한번 이렇게 그렇죠. 보게 되는 약간 그런 마법의 할인율이 50%인 것 같아요. 그렇죠. 50%가 넘어가는 순간 이제 그때부터 이제 뭔가 아예 상관이 없었던 물건에도 수요가 생기는 그그 영역이 뭐냐 아닌가 싶습니다. 쇼핑몰 같은 데서 보면은 어떤 거 하나 팔기 위해서 뭘한개딱 끼워 팔아요. 근데 이 끼워 파는 게 너무 좋아. 그럼 이게 얘가 팔리죠. 그 그러니까요. 고름 느낌이라고 맞아요. 생각하면 돼요.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뭐 해피밀 세트에 뭐 끼워주는 피규어가 너무 좋아하고 해피밀 세트가 뭐 그렇죠. 완판이 된다든가 뭐 그렇죠. BTS 그때 뭐 그거 이제 주는 네. 걸로 콜라보 때문에 난리가 그렇죠, 났다거나 뭐 이런 그렇죠, 그렇죠. 끼워 파는 게 훨씬 더 매력적인 경우도 있고요. 그럼 네. 뭐 저희 그뭐 버즈비에도 하나 있더라고요. 이번에 그 보니까 그 안텔로프인가요? 거기 네네네. 안텔로프에 그 마이크 어 껴주는 거죠. 마이크 마이크 80% 90%막 난리 났잖아. 그 난리 난리 났잖아요. 났죠, 그런 진짜. 느낌이죠, 지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정말 없던 수요를 창출하는 마법이 주면 50%. 그렇죠. 네, 오늘도 50%도 아니 심지어 1%? 51%. 네. 이 사장님의 이제 장난질이 돋보이는 딱그 영역이 여기죠. 장난질이네. 81만 4,300원인데 51% 할인 적용해서 39만 9천원. 야. 이게 앞자리를 8에서 3으로 바꾸는 이 마법이지, 마법. 기만적인 계략. 계략이죠, 계략이로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뭐 어차피 반값 정도라는 건 아시겠지만 이게 뭐이 파는 사람들의 고질적인 어떻게 보면 병폐죠, 병폐. 앞자리를 줄이고 뒤에를 끊임없이 늘리는. 이거 우리 어렸을 때그 아직도 나는 기억나. 그 충격이 아직도 기억나. 왜냐면 그때 막 리바이스 게스 막 이런 것들 워낙에 프리미엄 청바지 브랜드들이라 10만 원 밑으로가 거의 없었는데 다막 애들이 좋아하는 거 유행하는 거막다 10만 원, 11만 원, 12만 원 막 맞아요. 이러니까 막그 등골 휘는 가격이었잖아요. 근데 게스에서 처음에 이제 TV 광고를 때렸는데 청바지 가격에 혁신 69,900원 이렇게 나왔는데 와, 그게 그렇게 교묘한 거라. 그렇지. 와, 맞아요. 그때 그것 때문에 제가 문화 충격을 겪고 나서 야, 이 파는 맞아요. 놈들 보통이 아니다. 보통이 아니죠. 사장님이 지금 뭐 그렇게까지 뭐 그런다는 게 아니고 사장님도 최선을 다했다 이 얘기야. 그렇지. 그래. 팔을 그렇게 3으로 포장 한번 해보자. 만드느라 팔을 3으로 만드는 거봐 이거 아, 그냥 이게. 마법이죠. 자, 그렇습니다. 가볼게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냥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318DCE 모델이고요. 399,000원. 메이드 인 차이나예요. 104.5cm인가? 무게는 2.3kg. 두께 113mm. 두께 76mm 구프레 뒤뜰레. 솔리드 앵겔만 스프루스탑에 5방콜 축구판, 그리고 글로스 피니쉬, 카얀에게 헤드머신 18대1 기업이, 블랙 그라파이트 웨지너트에 43mm 너비고요. 브랑코 로즈우드 지판에 브릿지. 지판공열 반지름은 350mm, 스케일 길이 650mm, 프렛은 20프렛, 피시맨에 INK3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어요. 픽업이 지난 시간보다 조금 그래도 사운드를 더잘 뽑아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됩니다만 뭐 그래도 그 투박한 라그 그 특유의 트레몬타인 시리즈 그 느낌은 아마 남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지난번에 2018년도에 했을 때는 라그는 드레드넛이 낫다 이런 평가를 받았었고, 저는 라지 어쿠스틱 기타, 라그 아니고 라지 어쿠스틱 기타 이렇게 해서 그래서 8점, 라그죠. 8.0, 8.0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때는 판매가가 73만 2천원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39만 9천원이니까 애초에 다른 기타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그러네요. 되겠습니다. 정체성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죠. 자, 그러면 바로 사운드를 보도록 사운드부터 바로 하겠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게 저번 시간보다 조금 더 비싸죠? 네, 더 비쌉니다. 좀더 확실히 모던한 느낌. 그죠? 그 빨간 양호, 그 매운맛 느낌이 좀 맞아요, 빠졌어요. 맞아요. 네. 중음역 때 약간 이렇게 치고 나오는 게 조금 네네네. 빠졌죠? 사운드가 훨씬 더 좀, 뭐랄까, 친절하네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 트렌디하다고 볼순 없지만 그래도 그렇죠. 80년대에서 90년대 정도로 넘어온 그런 느낌이 느낌이 들어요. 딱 네. 들어요. 네, 핑거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훨씬 깔끔하고 활용도가 높게 느껴지는 사운드네요. 그죠? 네. 사운드가 훨씬 더 현대적이죠? 사운드 자체가 그죠?
이제 저는 이제 앰프가 조금 기대가 돼요. 왜냐하면 저번 시간보다 훨씬 좋지 않을까. 일단 중력대가 많이 빠졌고. 네, 그렇죠. 가보겠습니다. 일단 전부 다 중립으로 두고 쳐보겠습니다. 잡아볼까요? 네, 요거 또 투박하긴 하네요. 베이스랑 좀 빼고 하이 살짝 올리고 미드는 좀 많이 빼볼게요. 네. 가보겠습니다. 베이스 좀 더 뺄게요. 오케이. 저는 소리 좋은데요? 네네, 괜찮아요. 그죠? 좋은데? 이거는 사운드가 핑거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사운드가 이 정도면 그죠? 확실히 활용도가 상당히 높은 네, 드레드너 사운드가 들리네요. 이게 뭐 40만 원에 이거 정도의 퀄리티면은 아주 아니, 좋습니다. 아니죠. 39만 9천 원. 네, 39만 9천 원 이 퀄리티 아주 그렇죠. 30만 원대 이 퀄리티. 그렇죠. 그렇죠. 아, 그렇게 말 이제 이야기를 해줘요. 장난질 하네 또. 사운드가 훨씬 이건 네. 앰프를 건들지도 않았고 여기서도 좋아요. 다 지금 컨트롤이 다 되니까 그렇습니다. 40만 원에 이런 기타가 나왔다고 생각하면 진짜 대박 기타죠. 대박 기타죠. 네, 그렇죠. 맞아요. 대박 기타. 네. 요거는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사운드가 괜찮아요. 이거는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50화국 2층 양옥집 사운드 이렇게 드렸었는데 이제는 60화국 신축 다세대 사운드. 그러니까 네, 확실히 좀 진일보된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네, 좀 맞아요. 모던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 요즘 거 트렌디한 사운드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어떤 그 우리가 생각하는 어쿠스틱 기타의 딱 기본 사운드를 되게 충실하게 잘 재현해주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어쨌든 활용도 면에 있어서는 118보다는 318 쪽이 훨씬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사운드 쭉 다 모니터 해봤고요. 어떤 곡 들으실 건가요? 네, 이거는 소나기 내린다 들려드리겠습니다. 소나기 내린다 듣고 오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소나기 내린다까지 들어봤고요. 지난 시간에 지름평을 50%면 없던 수요도 생긴다를 이미 주셨기 때문에 네. 이번 시간에 뭐 지름평 뭐 딴 거 한번 줘보시죠. 아, 이번에는 뭔가 의미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뭐 사실 조금 죄송한 얘기지만 사고 대파라도 남는 장사다 라고 드리겠습니다. 뭐 우리 뭐 사장님한테 죄송할 것도 아니지. 사고 대팔라는 얘기를 뭐 한두 번 했어요. 50%면 그냥 샀다 팔아도 이득이라고 얘기했던 게 맞아요. 뭐 한두 번이어야지. 가성비에 훨씬 39만 9천 원.
가성비 하신 399,000원 고품격 드레드넛 이렇게 뜨더라고요. 아, 네. 오늘 좀 기네요. 기네요. 아, 399,000원 꼭 넣고 싶었어. 아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가격에 나왔으면 진짜로 고품격 초대박 그렇죠. 가성비 드레드넛이었을 텐데 뭐 이게 뭐 실제로 이 가격에 출시될 리는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이럴 때 51% 할 때 이렇게 없던 수요 잘 챙겨서 이렇게 기타도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지금 요 가격대 요런 사양이면 30만 원대로 해가지고 선물하기 진짜 짱일 것 같은데요. 근데 뭐 웬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면 30만 원, 39만 9천 원짜리 선물 사주기 쉽진 않죠. 아들한테 야 이거 원래 80이야. 아들한테 그런 또 좋잖아요. 아들한테 원래 80이야가 아니고 80 주고 샀어. 그렇지. 생생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아들이 검색해 보니까 51 사장님이 미쳤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요즘 친구들의 검색력을. 그렇죠. 네. 그 친구들이 이제 중고로 올리겠죠. 아 그렇죠. 아빠 오케이 하고 이제 좋습니다. 자 이렇게 318 DC 모델까지 같이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길드 오랜만이네요. 오랜만이에요. 길드의 OM바디 기타 또 준비되어 있으니까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사장님이 미쳐날뛰는 51% 세일은 준비되는 대로 계속해서 홈쇼핑 컨셉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리뷰 51% 할인 리뷰는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다시 정상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